사춘기 맞짱뜨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이 많다는 성적 문제, 이성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그 다음 청소년이지만 이 사회 속에서 그들도 한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그 소비자로서의 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문제 등등 수많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청소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함께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초등학교 저학년, 심지어는 저학년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청소년, 사춘기의 심장과 머리, 두 발과 두 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이제 막 홀로 항해를 시작한 청춘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미래의 소망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수억 수천 마리의 해파리들 중 하나가 되어 이리저리 떠다닐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을 잡초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인생을 해파리처럼 허망하게 흘러가도록 손 놓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희 조카들이 그동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나의 또 문학의 그 여정도 좀 길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 소설이 다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에세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는 강력한 그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그 소설에서의 사용되는 은유, 상징, 비유 이런 것을 통로를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듯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고 제기하는 데서 오는, 좀 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점에서 에세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특히 폭력, 성폭력 당해서 심지어는 왕따까지도, 최악의 경우는 자살. 이 지경 됐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의논하지 않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작에 처음에 한 대 맞았을 때, 처음에 누군가 내 몸을 부담이 만졌을 때 바로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될 텐데 왜 아이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심지어는 완전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몸과 마음이 상처가 입을 정도로 그때까지 왜 말을 안 했을까? 거기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가? 엄마와 자식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처수가 달라졌어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그림책, 어린이책, 청소년이라는 책을 계속 쓸 거고요. 그리고 작가가 좋은 게 자기만 건강하다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건강하다면 은퇴란 게 없는 그런 축복받은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